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아침 일찍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지금 평화나무 그 재단인가요? 아, 이 사단법인. 사단법인. 아, 예, 예. 그게 2019년도에 설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 1월에 네. 29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건 어떤 취지고 어떤 활동을 그동안 하셨나요? 예, 평화나무 사단법인이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 원어원 교회의 교인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만든 시민단체인데 네. 비영리 단체인데 주로 한국 개신교회에 만연한 가스라이팅 네. 목사가 교인들을 나쁜 의도로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네. 이게 매우 심각한 논쟁인게요. 네. 교인들로 하여금 뭐 목사가 이제 부당한 요구 뭐 네. 돈을 내라 네. 뭐 또 다른 무언가를 바쳐라 뭐 그걸 넘어서서 네. 아예 뭐 선거 때는 아무개를 찍어라 아무개를 찍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적으로 그 다중을 네. 조종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이런 다중은 가짜 뉴스에 쉽게 노출되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건강한 그 공동체성 네. 각각 개개인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이런 현실을 네.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짜 뉴스를 바로잡는 그런 단체로 시작했다가 그거 진짜 문제예요 가짜 뉴스 예예 예. 네. 예, 근데 그 근원의 뿌리에는 가스라이팅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뭐 개별 교회의 어떤 이런 교인을 네.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막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정말요? 돈도 갈취하고 뭐 심지어 저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신앙 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네. 그 이 인분을 먹어라 뭐 이런 정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지금 재판에 넘겨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선고가 예정도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광훈 목사가 저희를 가장 싫어하고 그래요? 가장 그 적대시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뭐 정광훈 씨를 뭐 증오한다든지 네. 그분에게 뭐 불이익을 줄 목적이 아니라 네. 아니,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에 존경도 받고 또 사회가 어려울 때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때 건강한 어떤 그런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들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역할들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교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법을 어기고 그 사람의 어떤 존엄성을 파괴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그것을 막는 일들 뭐 주로 이제 고발 활동, 신고 활동 이런 일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를 네.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정광훈 씨가 네. 다른 길을 걷는다면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이단 사이비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로 보자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네. 이단 사이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그 본회의를 할 수 있는 교단 그 한기총 총회에서는 네. 한 번 더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 뭐 이렇게 해서 좀 유보한 상황입니다. 아. 예, 어쨌든 뭐 한국 교회의 굉장한 골칫거리죠 그 사람이. 아. 근데 뭐 주요 교단 중에는 이제 이 사람하고 가까이하지 말라 이런 판단을 한 곳도 있지만은 네. 뭐 이단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참 한국 교회가 이 정광훈 씨를 정말 이고지고 가고 있다 보니까 교인들 다 떠나고 신뢰도 떠나고 네. 여러 가지로 누란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사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구한 말 일제 네. 때 이 애국개몽운동을 사실상 그 선도하고 네. 또 70년대 80년대에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네. 또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또 희생당하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가 하면은 네. 그 반대편에서는 목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일제 강점기 때는 네. 사실은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신문물이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 우국지사들이 교회에 모여들었는데 그 당시 선교사 미국의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네. 일제하고 결탁해서 네. 독립운동할 거면 나가라. 해가지고 진짜요? 많은 수의 그저 지각 있던 민족 지사들이 교회를 네. 떠나가지고 그 저기 공산주의자가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때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저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목사님도 네. 있었지만은 또 그때 박정희 권력에 결탁해가지고 네. 이렇게 저 부귀 영화를 누렸던 분들이 있고 또 때마다 뭐 하여간 전두환을 축복한다든지 뭐
맞아. 장로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예, 기독교인 장로 YS까지 포함해서 YS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도 YS, 장로다. 맞아요. 뭐 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네. 뭐 정동 제1교회 감 그 권 저 장로로 알려진 이승만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들을 교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밀어야 한다 이런 그야말로 정치와 종교의 결탁 아닙니까? 네네. 우리 헌법 20조를 보게 되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하간 참 한국 개신교가 현대사회에서 끼친 그 어떤 공익은 한 10% 된다면 해악은 한 90%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게 참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이사님 자주 나와주시면은 그 얘기도 좀 가면서 워낙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깊이는 없어도 뭐 예. 실상은 좀 잘 아는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예. 예. 네. 저 채팅방에 지금 뭐 우리 저 많은 글들이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신다고 제가 광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기대의 채팅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주제 몇 가지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네.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상당히 내가 그렇게 무섭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네. 그 수사 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지검이 한 그 50명 정도의 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광주지검, 광역시, 광주광역시에 네, 있는 네, 네, 네. 광주지검이 그러한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 인력을 보니까 8개 부 검사가 60명입니다. 아 지방에 있는 지금보다 더 많이 다 합쳐서 그 뭐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네. 수원지검이라든지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예 세 군데에서 지금 네. 8개 부 60명의 네. 검사가 투입돼 있는데요. 네. 뭐 그야말로 한 사람을 탈탈 터는 거죠. 너는 뭐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은 지켜버리겠다 이거지. 뭐 그렇죠. 뭐 너는 이제 뭐 악마 악당이다. 뭐 이렇게 지금 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네. 참 프레임이 네. 기막힙니다. 네. 아니 지금 대선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차기 유력 주자이면서 네. 제1야당 정도가 아니라 제1당 대표인데 아니 이분을 지금 먼지털기식으로 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다른 야당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거는 이런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맞서고 뭐 삭발 투쟁 뭐 단식 투쟁 그건 너무 좀 방식이 올드하다 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예, 예.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서 맞서야 하는데 민주당의 대응은 상당히 좀 수세적이다 이런 네. 느낌을 좀 지울 길이 없습니다. 네. 이런 전대미문의 수사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참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림인데 네. 이번에 또 성남 FC 건으로 이제. 불렀단 말이죠. 예. 지금 핵심 혐의가 이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제3자 뇌물 제공 혐의 이게 뭔가 따져봤더니 네, 네, 네. 이제 공무원 본인이 뇌물을 받은 건 뭐 당연히 이게 위법이란 건 잘 아실 겁니다. 예, 직접 내가 받았으니까 대가성으로. 네. 근데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이 전해지도록 한 경우에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근데 말이죠 지금 뭐 제3조에게 뇌물이 전해졌다 했을 때 제3자는 예. 성남FC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구단 네, 네. 그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고요 네, 네. 성남시장과 성남시민구단이 네. 별개냐? 어.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FC는 2013년 10월에 성남 1화 축구단이 뭐 더 이상 축구단 운영이 어렵다 해서 내놓은 거를 네. 다른 데다 이제 넘기려고 했다가 성남 시민들이 아 이거 우리 그 이제 시에 네. 시민구단으로 하자 만들자 이렇게 뜻을 모았고 이걸 또 받아들여서 이 성남 FC가 만들어지게 된 네. 거죠 이제 이재명 지사 네.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이 그 구단주가 됐고요. 네네. 그 또 이제 성남시가 해마다 한 100억 상당의 그 지원금을 이제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 또 성남시장 그리고 성남FC는 한 몸입니다. 아. 제3자 뇌물죄에서 제3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니네.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네. 성남시민구단 광고비와 용도 변경을 뭐막 바꾼 것이다. 뭐 이렇게 검찰이 대가성을 해줬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네.
네이버나 두산건설 등 민원성 현안이 있는 기업을 골라서 모두 160억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거기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네,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라든지 네. 뭐 토지 용도 변경 이런 네. 걸 허락했다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은 네. 광고비와 용도 변경은 무관하다.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다. 명실상부한 네. 광고비다. 이거는 뭐 제3자 뇌물죄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뭐 서로 맞바꿨다? 이거는 그냥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뒤지는 이유가 그 성남 FC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저 대장동 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 당선 목적에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 뭐 이런 혐의로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변호사비 뭐 대납했다. 그렇죠. 뭐 그 이제 쌍방울 관련해서 뭐 그러한데 아 이게 뭐 명실상부한 이재명 죽이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네. 당 대표를 네. 민주당 대표를 제거를 해야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마음껏 견제자 없이 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게 아닌가. 일단 네. 민주당의 현재 그 유력한 대선 주자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대선 주자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나머지는. 예. 그러니까 이재명만 정리하면은 민주당은 예.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지금도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무력하다라고 우리 민주 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이재명 사실. 대표마저도 만약에 그 제거한다면은 뭐 네.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이건 성숙한 이 음모론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각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내각제를 하려면은 일단 차기 대통령감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 제거된다 그러면 여야 통틀어서 대권 주자는 없어요. 그럼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네요. 글쎄요 내각제주의자들 뭐 거론되는 네. 사람들이 좀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뭐 네. 그분들이 정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심전심 이재명 대표가 그 제거되기를 낙마되기를 바라는 자들 중에는 내각제가 되면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카르트를 형성해서 그렇지. 여야야 해야 하고 예. 내리누리 무궁무진하게 네. 그냥 이 권력을 누리겠다 뭐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지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그 이제 민주당 쪽 네. 인사인데 아, 네, 네, 네. 아, 이 영국 봐라. 지지율 30% 무너지면은 바로 그 국가 원수가 아웃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 심리를 저격하면서 이 그 내각제면은 지지율 떨어지는 대통령은 정리할 수 있다. 지지율 떨어지는 국가 원수는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각제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을 좀 심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내각제 반대합니다. 네.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서 네. 국민이 뽑아야지. 그렇지. 아니 국민이 뽑지 않고 뭐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뽑는다. 물론 국회의원도 이제 국민이 뽑긴 합니다만은 그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네. 국가 운영의 최종 책임자를 네. 자기들이 뽑겠다는 것은 그냥 기득권 연장의 어떤 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자기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또 그 내각제에 있었던 장면 정권을 네. 장면 정권이 또 이제 그 군인들한테 쿠데타로 네. 넘어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이고 예, 예. 과연 내각제가 맞겠냐라는 네. 점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성남 FC 수사를 이제 지휘하고 있는 곳이 수원지검 아니겠습니까? 수원지검 성남이니까. 예, 네. 예, 예. 성남 지청 위에 이제 수원지검이 있는 건데 네. 여기 지금 저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검사 중에 김영일 검사가 있습니다. 김영일. 김영일 검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수원지검 2차장인데 이 사람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였습니다. 정권 바뀌고 처음에는 이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났다가 네. 지난 9월 23일에 원포인트 인사로 그 이 사람만을 위한 인사로 해가지고 다른 검사들은 다 두고 예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무대리로 자리 옮겼어요. 왜 그러겠어요? 특명이구만. 이재명 제거하라고 죽여라. 예. 근데 이 사람 말이죠. 과거를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습니까? 그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 홀딩스 사건이라고 우리 서울의 소리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했거든요. 이게 홍콩의 FX 네. 마진 거래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면서 네. 무려 12,000명 넘는 그 투자자로부터 1억이 아니죠. 1억 단위가 아니라 1조 960억을 빼돌렸어요. 그 김성훈이라는 사람인데 네. 자, 이 사람을 김영일 검사가 네. 정보 수집 명목으로 해서 검사실로 불렀고 네. 검사실에서 이 김성훈은 외부 공범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니 구속된 사람이 어떻게 휴대전화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중대한 문제예요. 많이 봐준 거네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냐면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 네. 4월까지 35번. 그것도 저기 검사실에. 아, 35번 검사실에 네, 출정시켜가지고. 전화도 쓰게 하고. 예, 예. 또 다른 브로커 조회수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예.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네. 50번이나 출정을 나갔어요. 그 이제 불렀던 거죠, 검사실에서. 예. 그 이런 거 보면서 예. 이 과거에 그 무리를 빚은 수사의 그 주체였던 사람을 이렇게 야당 대표 죽이기 수사의 컨트롤 타워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권의 어떤 아주 의도가 다분한 당대표 죽이기 수사가 아니겠는가.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검찰의 작태와 전략이라든가 이런 조작성 수사가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일단은 민주당이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페이스북에다 쓰기를 네. 이재명 대표는 나가면 안 된다. 검찰 예,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야 한다. 28일인가 그렇죠? 네. 이거 보니까 뭐 조사일 조율 과정 없이 날짜를 팩스로 또로로 이제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소환한 바가 없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렇게 네. 그 아주 망신 주기를 하려고 하는 네. 이런 수사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을 네. 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응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미 또 검찰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사태들 대표적으로 이제 고발 사주 사건만 네네, 하더라도 네네. 자기 측근 검사를 네. 이제 보호할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손준성이가 고발장을 쓴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제3자가 고발장을 쓴 것이기 때문에 손준성과 무관하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내려고 하다가 이희동 검사 네. 이 사람도 지금 이재명 수사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예. 거짓말이 드러났단 말이죠. 이게 조작, 공작의 그 아주 일상화돼 있는 검찰인데 이런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특검으로 가자. 단호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수사를 검찰 이제 출석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검찰 출석에 응하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수사에 정당성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재명 대표야 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입장이겠죠. 그리고 성남 FC 건 같은 경우 이미 3년 전에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또 헤집어 가지고 이재명 죄인 만들려고 지금 벌이고 있는 예, 수사인데. 노리는 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하는 장면을 전 언론이 또 생중계하면서 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프레임을 더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정말 잘못된 게 말이죠. 네. 법원 가가지고 특히 그 법원도 그냥 1심, 2심도 아니고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그렇죠. 이제 생동해야 하는데 네. 여기는 무슨 내사만 받아도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검찰만 좋은 거죠. 그렇죠. 검찰 단계에서 벌써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악마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언론은 됩니다. 받아쓰고 뭐 단독이다 뭐 속보다 네. 해갖고 이미 저 윤석열이 지배하는 검찰은요. 네.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식에 죽일까 청명에 죽일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한식에 들이받을까 청명에 들이받을까 이 자세로 지금 임해야지 이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지금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칼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게 또 야당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고 또. 뭐 역풍 우려, 뭐 중도 이탈 그런 걱정을 왜 야당이 합니까? 그건 여당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네. 좀 당당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네. 그 김건희 씨가 많이 돌아다녀요 요즘에. 네네네. 비공개라 그러면서 또 공개로 바꾸고 네네네. 보여주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쪽방촌을 이제 방문을 했단 말이죠. 네. 이 행사 주최자가 이제 그 구세군 한국
군국이고 또 이제 후원은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인데 굿피플 인터내셔널 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국제기구인가 국제구호기구인가 하실 텐데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애초에 만든 곳이고 조용기 목사 일가가 또 관여를 했었고 역시, 지금 이사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이영훈 목사님 순복음교회하고 또 교회하고 한 건가? 네, 그 뭐 그 이영훈 목사님 뭐 여담처럼 하자면은 그분의 별명이 그 부교역자들 사이에서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미스터리. 그건 뭐예요, 미스터리가? 미스터리가 이제 이영훈 목사가 미스터리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저렇게 깜도 아닌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후임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다. 미스터리다. 그래서 미스터리야. 네, 뭐, 교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그 얘기를 불편해합니다. 또 이영훈 목사가 예. 예.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그 가끔하죠 뭐. 예. 이제 김건희 씨가 지금 보수 개신교계하고 네트워크가 아주 긴밀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난번에 12월 초였죠. 국가 주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때도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그때 그 국가 주찬 기도회 회장이 누구냐면은 서희건설 회장인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모 회장인 것 같아요. 서희건설 회장. 네. 그 양반이 아,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가 꼭 나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서희건설 회장은. 아, 이 진정한 권력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안 와도 그렇죠. 김건희는 와야 된다. 네. 이 사업가의 그 안목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 사실은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김건희 씨가 단독 일정을 수행했고 맞아요. 대부분 비공개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은 비공개지만 또 나중에 공개하고 사를 데리고 가서 촬영한 다음에 막 뭐 언론이나 이게 뭐 커뮤니티에 SNS에 막 돌게 만들었죠. 이건 비공개야. 근데 예, 공개야. 예, 그렇죠. 이 공개적 비공개 행보를 해왔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풀 기자를 동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이제 지금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이제 풀 기자를 동행시켜 가지고 이례적이네. 예. 그래서 사실 지난 6월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네.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야 뭐. 그 정상 외교였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풀 기자가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네. 김건희의 개인적 공개 행보를 취재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상당히 좀 주목되고요. 그 사실은 뭐 13차례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12월 한 달에 예, 이렇게 그 공개 활동이 말이죠. 뭐 예컨대 국가조찬 기도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가주석 국빈 만찬. 아, 그 다리 꼬고 앉아. 그 예. 슬리퍼 신어서 뭐 이거 해라고 뭐. 뭐 또 비자 문제도 뭐 예. 자기가 직접 관여하고. 아니, 뭐 무슨 뭐 대통령 부인이 뭐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리고 저 축구 국가대표팀 만찬이라든지 아, 뭐 맞아. 기능올림픽 선수단 오찬 등등 해가지고 13차례 이렇게 공개행보를 벌였습니다. 이게 대선 과정부터 취임 초반까지 큰 네.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건희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당선되더라도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자기는 그냥 아내로만 맞습니다. 예. 자리할 뿐이지 뭐 영부인 노릇 하지 않겠다라고 국민한테 그때도 언제야 뭐 사과하느라고 눈물 뭐 그 무슨 사건이었죠? 하여튼 갑자기 나와 그거 경력 위조 경력 위조 맞아. 그 12월 26일이었죠. 예. 자, 이 그래서 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행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하고 이 소외된 사람을 좋아하는 척을 해요. 왜 그러는데? 전 처음에는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뭐 경력 위조, 뭐 그리고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이런 악한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서 그러나 했는데 근데 이제 심리 분석가인 김태형 네네, 소장 저, 같은 경우 저희도 가끔 나오죠. 예, 그분 말씀은 그 평소에 그 유력한 뭐 셀럽이라고 불리는 어떤 자기의 집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여성이 그런 행보를 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코스프레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요. 그런 심리가 있다고 분석하시더라고요. 오드리 헵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김태형 아, 예, 예. 얘기입니다만은 예. 예, 아,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로써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뭐 이건 어떤 그 덕목 정도가 아니라 책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평소부터 뭐 이렇게 오드리 헵번처럼 일생을 이제 그 소득 네. 수준이 낮은 그런 어린이들을 돌아보면서 네. 자기 희생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진 찍으러 다니는 형식의 이런 행보는요 나중에 이제 빈축을 살릴 가능성이 주가 조작해서 말이죠 그 수많은 대중들을 혼란에 일으켰다라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고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공판 검사가 네. 공판 검사가 그렇게 입증을 해주고 주고 있잖아요 주가 조작 선수들과 함께 해서 주식을 사들인 것 전주였다는 게 이제 법정에서 다 나온 지금 증언들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이렇게 뭐 코스프레나 하고 있으면은 국민들의 그 반감과 또 비판적 시선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주 나오시면 이제 김건희 얘기 나중에 또 하시죠. 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기회가 올 것 같고. 예예. 예. 자, 이 저희 그 정진석 얘기 좀 잠깐 하시겠습니까? 네, 저 정진석 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네. 이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 고등학교 선배기도 한데. 아 그래요? 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네네네. 뭐, 무슨 이제 현대 사회에서 뭐 고교 선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앙은 아니죠? 예, 중앙. 아, 아닙니다. 성동 고등학교라고. 요즘 중앙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뭐 그 삼국경제신문 사장도 그렇고. 그렇죠. 예. 안데 확실히 네. 그 성동고는 되게 전통이 있습니다. 아. 사회적으로 뭐 갑질하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네. 그냥 이걸로 사는 사람들, 아. 이 뻐꾸기로 사는 사람들. 예. 그런데 예. 뭐 저 잔이윤 씨 돌아가셨습니다. 아. 코미디언 배일집 씨 그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하일성 선생이라든지 아. 뭐 많습니다. 네. 입담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진석 씨는 그 학교의 그 학풍과는 달리 네. 너무 쓸데없는 말, 악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어제도 그런 말을 했죠. 예. 그 보수 패널이라고 나온 사람이 진정한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면서 그 한 명을 저격을 했어요. 장성철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네, 네. 김무성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긴 한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그런 지적들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거야 뭐. 예. 아니, 뭐 아니 그 어느 평론가가 그 평론가인데 무슨 어떤 정당 대변인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옳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평론해 주는 게 그 평론가의 역할인데 네. 아니 걔가 우리 편이 아니란 이유로 이렇게 아웃시켜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뭐 그런 사람이 또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데 네. 천하람, 신인교, 김근식, 김용태, 김재섭 이런 분들도 우파의 가면을 쓴 가짜 우파 패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아예 지목이 됐어요. 아 여권 패널로 이제 양쪽이 나오니까 항상 네.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죠. 네네. 자기 쪽지 안 하는 사람들 우리 영어로 해서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 제가 장성주 조사하고 좀 잘 알아. 네.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아 좀 나와라 여기 네.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서 네. 실제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네. 장성주 소장 얘기예요. 제가 전화로 언론사에 막 얘기를 해서 장성철이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게 했나. 아이고 참. 그게 아마 이번에 정진석 의원은 딱 보니까 유치해. 아니 여기서 좀 민주 시민들이 말이죠. 예. 저기 민주당 입장 대변하지 않는다고 서른 네. 뭐 조금 박해라고 불리죠. 맞아요. 조응천 네. 뭐 금태섭 금태섭 씨야 뭐 지금 뭐 나갔으니까 뭐 민주당 편은 아니니까요. 그 박은 박용진 그리고 해는 김혜영 그리고 저 박지현 뭐 유인태 이런 분들 나오지 말기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은 나쁘고 좀 불쾌하긴 해도. 그건 당연히 방송사의 캐스팅 권한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죠. 예, 예. 안 들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말이죠. 예. 그 방송사를 고소고발하고 광고 끊으라고 사주하고 고사시키고 운영 주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주 막가파식 언론 탄압 행보를 이어가다 못해 이제는 캐스팅 권한까지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거 야, 방송법 4조 위반입니다. 아. 방송 편성에 개입하는 거, 부당하게 개입하는 거, 요거 방송법 위반입니다. 공문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전 언론사에다. 그러면 그 뭐겠어요? 그 공문까지 보냈다면 그거 고발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글쎄요, 뭐 지금 검경이 그렇게 뭐. 공정하고 뭐 정말 예. 칼 같은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한번 불러가지고 조사는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아 이렇게 언론 탄압이 너무 노골
폭파되고 이 탄압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완전히 언론을 자기네들 식구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다가는 나중에 DJ 프로그램 선곡까지 하겠어요. 아무개 노래 빼라. 아무개 노래는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패널도 이 사람은 빼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아니 세상에 이런 월권이 어디 있어요? 어? 세상에. 이미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배제가 됐습니다만은 그 저기 이런 일들을 보다 보면은 아니 장성철까지도 끌어안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정권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 이렇게 작은 그 비판에도 이런 작은 비우호적 견해에도 이렇게 길을 쓰고 거부 반응을 표한다면은 정권 하지 말아야죠. 정치하지 말아야죠. 참 너무나 부끄러운 선배입니다. 정진석. 예. 하긴 저 정진석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지금 그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고 아주 뭐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대접 받으시려면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잘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물론 이제 뭐 윤석열 씨가 국정수행을 잘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됩니다만은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잘한다고 하면은 더 기세등등해 가지고 더 나쁜 짓들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걸 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자주 나오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못하신 얘기는 또 다음에 우리 김은민 이사장님 우리 채팅방에서 다음에도 꼭 나와주세요 하고 막 많이 올라 이렇게 멀리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